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종대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힘든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잘 견디시고 버티시고 이렇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교회를 이렇게 합병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로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주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전진호의 노회장님과 그리고 박종탁 목사님 그리고 합병위원 목사님들 그리고 노회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북노회 노회장님과 우리 윤희원 목사님 그리고 노회원 목사님들에게도 이렇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합병이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속전속결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어졌던 것은 우리 두 노예 목사님들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과 또 이렇게 서로 양보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노예 목사님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리 역할을 해주신 우리 저희 교단은 아니에요. 완상교회 우리 저기 통합측인데요. 우리 완상교회 유병근 목사님에게도 사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왕의 지밀 호텔 우리 홍희준 안수 집사님도 이렇게 완상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과 이 안수 집사님이 가운데에서 많은 그런 다리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